상경수가 전나크 친구입니다. 오늘은 상경책을 읽어줄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갔죠? 여기 아니죠? 여기다 아니고 여기다. 오늘 이거는 읽어 볼까요? 이름은 이거죠. 요셉을 돌봐주신 하나님. 창세기 37장 37절 41장 말씀 아멘.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형제 중에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좋은 옷이 생겼도 많이 쓴 것이 생겼도 요셉에게 먼저 주었지요. 어느 날 요셉은 형들보다 큰 힘으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대해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사랑했어요. 그러다 형들은 더욱 요셉을 미워했어요. 어느 날 한 형이 말했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또 다른 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죽도록 일만 하게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형들은 마치 장사하러 지나 가는 이집트들에게 요셉하였어요. 이제 요셉은 멀리 이집트에서 종이 되었어요. 이집트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 오게 된 요셉은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비록 보잘 것 없는 종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돌봐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일하는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나쁜 일이 생겼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어. 그 말만 믿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감독께서도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함께 하던 이던 왕의 신하였던 두 사람이 꿈꾸의 뜻을 풀이해 주었어요. 연출이 지나 두 신하가 꿈꾸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요셉의 지혜에 왕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요셉에게 말했어요. 너는 너무 지혜롭구나. 내가 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겠다. 왕은 요셉을 제일 높은 이집트의 종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돌봐보셨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또 함께 계신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주는 날 됐어요. 재밌었나? 기문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